라면 먹을 게 있어요. 예, 이건 저 GS25G에서 구입한 등심 탕수육입니다. 그 저번에 세븐일레븐에서 탕수육하고 깐풍기인가? 라조기인가? 뭔가 좀 먹어봤는데 예, 등심 탕수육 가격이 3,000원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좀 비싸죠? 예, 233g에 1분 정도 데워두시면 되고요. 전자레인지로 데워왔는데 재료 한번 보시면 뭐 등심 탕수육에 돼지고기 등심 국내산에 밀가루 재료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현미 뭐 현미가 들어가 교자 만두 만두가 들어가 있나요? 보나마나 그 제일 뭐 싼 만두겠죠 뭐. 예, 하여튼 흑초 등심 탕수육이라고 합니다. 아 흑초 등심 탕수육. 예, 영진 대리카 후레쉬에서 만들었고요. 예, 저는 항상 그러듯이 이렇게 무료 증정 안 하면 잘 안 먹습니다. 예, 이 밑에 이 소스하고 젓가락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소스가 어디 갔더라? 아, 뜨거워. 전체적인지 일단 데워와서 잠깐만 식히겠습니다. 식히는 사이에 밑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흑초 탕수육 용 소스 FS라고 되어있는데 60g이고요. 소스류 살균 제품인데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디오이 보통 그 탕수육 먹을 때 소스도 약간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데워 먹어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보관 방법에 냉장 보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동방푸드 마스터랜드에서 나왔고요. 뭐 레몬, 백설탕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뭐 그냥 먹기 전에 보통 탕수육에 이 소스를 안 뿌린 걸 덴뿌라라고 그러죠. 후르츠 같은 과일이 들어가 있고요. 탕수육이 있고 역시 교자만두는 말 그대로 제일 싼 만두 있잖아요. 물만두보단 좀 비싸죠. 물만두 제일 싼 거고. 자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간장으로 찍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냥 먹어보죠 뭐. 뭐 맛은 뭐 바삭함은 전혀 없고요. 고기는 세븐일레븐이랑 비슷합니다. 뭐 그냥 바로 나온 그 삼겹살이나 뭐 그런 거 등심을 쓴 게 아니고 약간 조금 말린 듯한 고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사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식감이 좋아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소스를 뿌려서 한번 먹어봐야겠죠? 만두도 한번 먹읍시다. 네, 만두도 그래도 튀겨서 먹어야 맛인데 식어버린 물만두 맛이라고 그럴까요? 어우 뿌리니까 갑자기 비교율은 급상승하죠? 맛이 한번 맛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비주얼 또한 비주얼이 별로면 또 먹는 맛도 별로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비주얼이 별로인데 맛이 좋다면 또 오, 깜짝 놀라게 되는데 자 어떤 맛일까요? 아 좀 후르츠 이 칵테일 이런 게 들어가지고 진짜 그 중국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삭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삭함이 없는 대신 아까 그 고기를 일부러 약간 그 말린 듯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씹는 맛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죠 뭐. 저희 동네 그 유명한 그 생생정보통에 나온 그 1,500원짜리 탕수육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1,500원이 이거보다 양이 조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바로 튀긴 거죠. 이거는 냉장식품이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세븐일레븐이랑 비교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세븐일레븐이 더 나은 것 같네요. 거기 좀 약간 좀 매콤한 맛인데 뭐 거기도 바삭함이 없는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할까 GS25 좀 눅눅함이 좀 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고기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기는 흰떡이 들어있고 여기는 과일이 들어있고 만두가 들어있네요. 가격은 물론 저기 세븐일레븐이 좀 더 싸고요. 뭐
둘 다 드셔보셔서 비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혼자서 새벽에 탕수육이 드시고 싶을 때, 뭐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그냥 만 원이면은 탕수육에다가 뭐 짜장 짬뽕 같은 세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탕수육도 좀 저렴하게 파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드시는 게 탕수육을 제대로 맛을 즐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그냥 극단적인 경우에 뭐 편의점 앞에서 술 한잔 하시면서 야 탕수육에 술 한잔 할까? 여기다가 공화춘 짬뽕 시키시면 완벽하죠. 탕수육에 짬뽕 이게 3,000원이다가 공화춘 뭐 한 1,300원 하면 4,300원 소주 한병 한 1,500원 맞나? 그건 모르겠네요. 거기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론 뭐 그렇게 큰 맛을 기대하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공화춘 짬뽕은 괜찮지만 이거는 조금 중국집에서 먹는 탕수육에 비해서 기대는 못 미친다는 점 그 점만 참고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쁜 걸 보여드려야지. 약간 군침인데도 당기기야. 요건 좀 그렇게 군침이 당기게 생겼네요. 하여튼 뭐 비주얼은 이런데요. 바삭함은 없다는 거. 그 튀김 튀겨놓고 한두 시간이 뭐야 한 세네 시간 지나서 먹는 느낌? 그래도 맛은 뭐 씹는 맛은 좀 있긴 있는데 뭐 중국집에서 먹는 바삭하면서도 소스가 가미된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